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흔들린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에 그 무언가 붙잡아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흔들리면 손잡이를 붙잡아야 되고, 등산길에 몸이 기우뚱거리면서 흔들리면 나뭇가지라도 잡아야 됩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 문서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도 요동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최고의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절망하면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렇죠?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렸느냐?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 명예를 잃어버렸느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희망을 잃어버렸느냐? 너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은 자기가 가진 힘의 능력보다 자기가 만난 인생의 문제가 더 크다고 느껴질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은 이만큼인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 크니까, 도무지 그 문제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절망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내 힘의 약함을 도와주실 전능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소망 속에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믿음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가운데는요,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낸 한 여인의 희망 보고서, 승리 보고서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절망적 상황에 처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적 상황에 처한 여인. 먼저 그녀는 부끄럽고 힘든 질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알아오면서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몇 회를 알아왔다고요? 예? 12년 동안. 12년 동안. 3, 4년도 아니고 5, 6년도 아니에요. 우리 군대 생활하는 거 옛날에 3년 가까이 하는 것도 얼마나 지루합니까? 요즘은 2년인데 그것도 지루하다고 지금 3개월 줄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2년 동안 군대 가는 것도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그런 판인데 여러분, 장장 12년 동안 병을 알아왔는데 그 병도 부끄러운 병이에요. 그리고 치유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부인병인데요. 아래로 피를 쏟고 하혈을 하는, 자기가 아프면서도 남들에게 그 아픈 것을 쉽사리 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힘들고도 부끄러운 질병, 그것을 12년 동안이나 알아봤으니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남편이 또 자기의 가족들이 힘이 되어줬겠죠. 어쨌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서서히 지쳐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여러분, 그가 12년 동안 알아왔으면 그것도 하혈을 하는 병이라면 바짝 마르지 않았겠어요? 비틀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곧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가 부축해줘서 와야 되는데 혼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을 보면 그녀 곁에는 거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 고독입니다. 참으로 질병에 대한 절망과 아울러서 절대 고독의 상황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녀는 또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만 당하고 아무 효험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병원이 있으니까, 돈은 좀 들겠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은 수술하면은 그러면 고쳐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이 덜 절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병원을 가보고 저 의사를 만나봤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병원 저 병을 전전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병원 갈 때 용한 의사가 있다면 머나먼 곳도 가지 않았겠어요? 요즘과 같이 KTX 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머나먼 곳을 힘겹게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노력도 허사가 돼버리고 때로는 용한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그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렸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효험이 없는 겁니다. 애를 쓰고 애를 태웠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고 괴로움만 당할 뿐이었어요. 또한 이 여인은 가진 재물마저 다 허비하여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기에 더욱더 절망했어요. 가진 재산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원 찾아가고 저 의사 찾아가고 12년 동안 애를 태우면서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가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있던 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가족들 보기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날려도 건강만 되찾았다면, 회복이 되기만 했다면 그래도 건강한 몸 가지고 얼마든지 돈은 또 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 날려버렸는데, 다 쓰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빈털터리 신세가 됐지만 전혀 효험을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녀가 가진 그 병이 도리어 더 중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빨리 고쳐지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 아무래도 좀 병인데 이런 큰 병이 쉽게 낫겠나? 좀 세월이 필요하겠지. 조금 시간이 가다 보면 낫게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질 것인데 아니 도대체 나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점점 그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더 중화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안타까운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난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직장을 잃는 고통을 당하거나 결혼생활의 실패와 이혼의 아픔을 겪거나 뜻밖의 사고나 재난을 만나거나 자녀들을 실컷 교육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절망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요? 누구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하소연해야 될까요?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녀는 여러분 인간적인 실패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래서 처절한 절망을 맛보았지만 여러분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세상적인 방법에서 한계를 느끼는 바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다.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절망스러운 여인에게 이러는 가장 축복된 일이 뭡니까?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녀에게 소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만난 예수님,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야말로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도 하시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이십니다. 그토록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가 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잃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만나야 될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때가 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은 다 연약하기에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낙심시키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온 자는 누구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분을 만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시험을 당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신대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피할 길도 내신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절망을 이긴다고요? 믿음이 절망을 이긴대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본문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3단계로 나타나지요. 마지막 단계가 옷에다 손을 댄 겁니다. 고전에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그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야말로 세상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지만 그녀에게 참 감사한 일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어느 누군가가 들려주는 겁니다. 아, 당신 어디 갔다 옵니까? 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 옵니다. 이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래요. 그분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대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대요. 예? 그분에게 오는 자는 어느 누구도 만나주신대요. 예?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신대요. 아주머니도 한번 그분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그 누군가가 전해줬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한 거예요. 믿음인 사람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끝장이라 생각했는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끈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내가 나도 주님 앞에 나가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든다면 나에게도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적극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도 누군가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녀에게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인생의 힘든 문제를 만나서 참 힘겨워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고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할 때 그들도 믿음을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른 생각이 곧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바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래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까? 왜 그 옷에다 손을 댔습니까? 그녀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되리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 여러분 믿음이 믿음의 생각을 낳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나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생각을 잘 관리하면 우리도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은 내 삶 속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 뭡니까?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참된 믿음 아닐 거예요. 내 가슴 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못 될 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가 믿은 대로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데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12년 동안 알아왔기에 지칠대로 지쳐있잖아요. 하혈하는 병이기 때문에 피를 쏟았기 때문에 바짝 말라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비틀거리며 나왔을 거예요. 쓰러질 듯이 나왔을 겁니다. 그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인 게 아니에요.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붙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사력을 다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을 가지고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거든 낙심만 하지 마시고 주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쏟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고 사력을 다한 결과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주님도 느끼고 그녀도 느낀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새어나가시는 것을 주님이 느끼신 겁니다. 그녀는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르게 된 사실을 느낀 거예요. 아, 내 몸이 가벼워졌다. 아, 내 몸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아, 내 몸이 고침받은 것 같아. 그런 어떤 강한 느낌을 그녀는 받았고 주님께서도 주님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새어나간 것을 주님 스스로가 느끼고 계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질병,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녀는 얼마나 눈물을 훔쳤겠습니까? 벅차오르는 가슴, 그 감격, 12년 만에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뜨거운 감격을 안고서 찬연한 주님의 은총의 햇살을 등에 지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그때 그녀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겠지요.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겁니다. 절망이 변하여 감격의 간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던 여인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여인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말합니다. 믿음이 건강할 때는 희망이 결코 병들지 않는다. 우리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는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희망은 절대로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주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주의 만져주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